와, 감옥맵 혼자 하는 건 진짜 개오바였어. 진짜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즈라 클린 업 디데일. 아주 적적한 시간인 오전 5시 27분. 완전 새벽과 아침 사이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조용히 청소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맵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날 잡고 청소를 하고 싶으니까 저번에 100%를 못 찍었던 감옥맵을 무려 감옥맵을 혼자서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벌써부터 하기가 싫어지는군요. 퇴근하겠습니다. 아디오스! 구라고?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비세라 영상을 보시고 비세라를 나도 꼭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비세라 홍보대사가 됐냐? 사람 인생 참 알 수가 없구만. 물론 나도 지금 청소 유튜버 스트리머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는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커리어. 청소 전문 스트리머가 이 세상 어디 있어. 이건 나만의 컨텐츠라고.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은 또 다른 분이랑 합방을 할 건데요. 그때는 또 제가 비세라 코스프레. 제가 합방하시는 분이 원래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같이 청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코스프레를 해야 될지. 도대체 그런 옷을 어디서 구해? 그리고 여전히 대회는 생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저 대회 할 거예요, 대회. 대회 할 거라고요. 말만 하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애매합니다. 대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회를 열었을 때 저도 얻는 게 있어야 그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그 이득은 커져요. 근데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컨텐츠를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1대1 상황, 한 명이 청소하고 내가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그런 구도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팀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팀전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참 많은 것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고민 중이에요. 대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솔직히 막 이걸 급진적으로 대회 무조건 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뇌속에서 아 대회 한 번쯤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라. 설마 막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만 하다가 행복회로가 타서 터져버릴 것 같다고? 야, 기대를 하지 마! 그니까 내가 미안해. 맘마메야. 조용하군요. 아 솔직히 이 맵 진짜 무지하게 넓은데 이걸 왜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했지? 혼자서 한다고 왜 말했냐고요? 그냥 왠지 이제 감옥 맵을 플레이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기억이 흐릿해진 거지. 그때 조금만 더 제대로 했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착각. 그때 개고생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천천히 합시다. 한 4시간 청소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2층부터 청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2층부터 청소하자. 아 근데 진짜 혹시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 광고업체 있으시면은 부디 연락 좀 주세요. 저 컴퓨터를 너무 바꾸고 싶은데 요즘 컴퓨터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 컴퓨터 홍보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웬만하면 혼자 바꾸겠는데. 와 견적 맞춰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최근에 업로드된 BPM 있잖아요. 블랙펄 미닛 정말 재밌게 하는 게임인데 아 그 렉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런 기분을 느꼈던 때가 또 있었어. 다잉라이트 나왔을 때 다잉라이트 하면서 애가 버벅거리는 거야. 시대가 바뀐 거죠. 이 컴퓨터도 구매한 지 2년이 좀 넘었으니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은 이 컴퓨터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사양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제 내 컴퓨터도 은퇴할 때가 온 것 같아. 멋진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스폰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 컴퓨터가 좋아지면 일단 장작분들이랑도 청소를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한계가 있어. 렉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게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양이 많이 높아진다면은 진짜 단체로 막 10명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청소하고. 나도 너무 그래보고 싶다. 진짜 재밌지 않을까? 이제 체계적으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요거 하고. 자, 착수해! 울룰룰룩! 하면 일사불란하게 다 흩어져가지고 멋있게 청소하고. 크. 그냥 청소반장의 위용을 떨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누워가지고 음료수 쪽쪽 빨대로 빨면서 노는 거죠. 완벽구 시체 뽑기 5개? 5분 내로? 좋아. 어차피 솔로인데 망쳐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시체 따위 뽑아 주겠어! 상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상자보다는 물 뽑는 곳에서 시체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개소리죠? 여기서도 겁나 잘 나오죠? 한번 Nope. 아니 무슨 확률이 한 50% 돼요? 왜 이렇게 잘 나와? 50% 넘는다, 야. 성공했고. 좋아하지 말라고. 미션 성공. 으따 감사합니다. 일단 밑에 가서 태울 수 있는 것부터 싹 다 태우고 오겠습니다. 소각로는 두 개인데 쓸 사람은 한 명밖에 없구나. 아유 여기서부터가 이미 진짜 난장판이네 진짜. 장작분들 받으면 이미 절반은 했을 것 같다고? 근데 이건 빨리 끝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나 그냥 여러분들이랑 여유롭게 얘기 나누면서 청소를 하고 싶었어. 그뿐이야. 전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려고 이 게임을 킨 거였는데 왜 청소를 시작하니까 다들 입을 다물지? 멍하니 보고 있다고?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서 그냥 틀어놓은 건가? 아니 뭘 뜨끔이야. 아니 다른 거 하면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이걸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다고? 얘기라도 같이 나누면은 재밌게 볼 수 있겠다만. 이게 무슨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고 싶은 얘기들? 물통 뽑는 곳에서 시체 뽑고 그 시체로 퇴근 기계를 더럽히면 5,000원? 아니 뭐가 이렇게 미션이 구체적이고 어려워? 물통 뽑는 기계. Nope. 뭐 웬일이야? 물통이 이렇게 잘 나오다니. 이걸로 퇴근 기계를 더럽히라고? 퇴근 기계가 어디 있었더라? 퇴근 기계야. 퇴근이 있다. 퇴. 다음 미션. 오염된 물통 3개 없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야, 오늘 계속 같이 게임하자 이거지. 촉. 허이요. 허이요. 와, 이게 안 엎어지네. 허이요. 마지막 하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플레임님, 만약에 누가 콘텐츠 만들어서 상금까지 주면서 진행만 해달라고 하면은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 기획을 보겠죠, 저는? 돈만 준다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기획을 잘 보고 충분히 할만하다, 내가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재밌을 것 같다 하면은 하겠죠. 과민성 장염 걸려본 적 있냐고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해져가지고 막 설사를 한 적은 있어도 그거를 병원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과민성 장염이십니다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쥐가 5번 나본 적 있냐고요? 운동하면은 약간 그렇죠.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이따가 아침 뭐 먹을 거냐고요? 치킨이 먹다 남은 게 있어요. 맛있는 치킨을 시켰는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많이 안 먹었거든요. 배부르게 먹으면은 살이 안 빠져서 최대한 절제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걸로도 살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요즘 진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피쁨이도 인정할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틈만 나면 계속 덤벨 들고 스쿼트하고 팔굽혀펴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가서 체육을 했는데 오늘 근육통이 쩐다고? 평소에 운동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맨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 온몸이 다 근육이 뭉쳐가지고 되게 고생했는데요. 그게 이제 생활화되면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이 안 뭉치더라고요. 근육이 왜 뭉치는지 아세요? 근육을 안쓰다가 갑자기 쓰면은 젖산이라는 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몸 만들면은 막 몸캠도 하고 막 자랑할게요.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는 얘기죠? 아, 왜 또? 뭐야 미션은. 방종 때 가져가세요. 헤헤. 아, 사랑합니다. 지금 방종하겠습니다. 장난이고. 내가 막 복근 만들어가지고 몸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 쟤 왜 몸 만들어놓고 왜 괜히 자랑질이야 개빡치게 이러려나? 선생님, 제가 컴퓨터를 새로 맞추고 한 11월이나 12월에 유튜버나 스트리머를 회사 다니면서 같이 할 생각인데 풀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인터넷 방송은 직업으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 방송이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뜰지 안 뜰지 몰라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래도 뜰 때까지의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편하게 하세요. 대신에 만약에 한다면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해서 딱딱딱 하지 않으면은 금방 해이해지거든요. 취미생활 하듯이 난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어. 강요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꾸준히 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그 취미를 즐기시면 돼요. 잘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안 돼도 크게 손해보는 일 없이 접을 수 있는 게 인터넷 방송이기도 하니까. 취미생활을 하려면 원래 돈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딱 그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 막 시작부터 어마어마하게 막 편집자 구해가지고 막 월급 쏟아붓고. 유튜브 잘 시작 못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시작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 제 옛날 영상은 지금 정리가 돼서 못 보시겠지만은 옛날 영상 보면은 정말 그냥 눈 뜨고 봐줄 수가 없거든요. 많이 허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렸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유명 웹툰 작가님들 봐도 아시잖아요. 그림체가 이제 연재를 하면서 성장을 하잖아. 그런 사람들도 연재를 하면서 그게 변화를 겪고 성장을 하는데 우리 같은 비전문인들이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다 갖추고 시작을 하겠냐고. 일단은 편하게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꾸준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저랑 합방하는 거라고요? 스트리머로서? 잘 됐으면 좋겠네. 이게 망상이 될지 꿈이 될지는 본인에게 달렸어요.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그냥 망상일 뿐이죠. 모든 일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같이 노니까 좋네요. 역시 청소는 토크쇼지. 확실히 아까 치킨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또 금방 배가 고파지네. 아 운동하고 싶다. 배고프면 요즘에는 뭘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운동을 하고 싶어. 뭐지? 뭐야 너? 뭐지? 형님 악플 같은 건 어떻게 대처하세요? 솔직히 참아야죠. 악플은 애초에 의미가 없는 그냥 악 이잖아. 논리적이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따지려 들면은 오히려 저만 상처 입거든요. 이제 무시가 답입니다. 악플을 견디지 못하면 유튜브를 못해요. 악플로 인해서 접은 유튜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굳이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걔네는 이미 진흙탕에서 발버둥 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애들인데 내가 걔네들을 뭐 논리정연하게 물리치겠다고 진흙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나도 이제 더러워지고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는 게 제일 답이라고 생각해요. 멘탈 관리를 잘해야지. 진짜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행동을 하면 나중에 그게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게 별로 없거나 진짜 열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상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 것들은 헛소문 같은 거 퍼뜨릴 때,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데미지를 입을 때 그런 것들은 좀 맞서 싸워야죠. 거의 대부분의 악플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좀 나에게 타격이 많이 있고 해명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동조한다 그런 악플들이 있으면은 맞서야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 벽도 충격적이지. 진짜 개더럽네. 아우 도대체 뭔 짓을 하면 이렇게 피가 튀어. 아 살려주세요. 아니 끝이 없어요 청소가. 블랙달 소환하냐고? 아 이 정도로 저는 의욕이 꺾이지 않습니다. 소다 팩토리도 5시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결국에는 굴복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아침 해보시지 않았냐고요? 그쵸.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일찍 방송을 했을 때고 오늘은 그냥 방송 자체를 거의 해뜨기 직전에 켰으니까 좀 다르지. 아 딴 건 모르겠고 이 벌레굴을 청소하는 게 지금 가장 곤욕인데 아 이거 어떡하냐. 그나마 소각로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거 우리 저번에 몇 명이서 청소했죠? 한 5명이서 청소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100%를 못 찍은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자서. 플레이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요? 정확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면은 희쁨이랑 결혼했을 때? 그럼 그냥 시대를 얘기하는 거면 전 지금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벌레로 이름 쓰기. 엠병 쌈 싸먹는 소리 하고 있네. 또 당장 해주지. 돈 미세니까. Later. 아니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걸로 이름을 쓰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의 벽이 필요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포기. 그러면 점 10개 찍기로 바꾼다고? 오케이 알겠어. 기다려봐.
A few inches later. 우리 벌레 짱.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쪽으로 찍었으니까 10번 찍었을 거야. 충분해! 충분해! 얼마나 더 찍어줘! 찍었다고! 찍었다고!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불리면 어른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가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과자 좋아하냐고요? 환장하죠. 과자를 맨날 먹어대가지고 희쁨이한테 등짝 맞잖아요. 엄마야. 아! 더러워! 돼지 새끼도 아니고 그만 몰아!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말투까지 똑같은데? 네, 바깥으로 좀 치우자. 분리수거하는 곳이 없어. 그래서 가산점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점수가 낮게 나왔었어. 그래, 기억난다. 구름볼이나 맛동산 OES 과자를 좋아한다고? 양 대비 너무 비싸다고? 아, 요즘 과자가 금값이기는 해요. 과자 뭐 하나 사먹으려면은 돈이 진짜 와장창 깨지긴 합니다. 여기 치킨 먹었다고? 스바라시야, 나랑 같이 먹어야지. 혼자 홀랑 먹어버리네, 그걸? 나도 지금 배고픈 거 참고 방송하고 있구만! 과자 두 개 ASMR 들려주기. 오늘 아침은 과자로 때우겠습니다. 엄마야, 죽을 뻔했네. 기부님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하라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대걸레가 꽂아. 내가 과자 먹고 싶어서 저런 미션을 유도했냐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걸로 미션 유도할 능력이 있었으면 맨날 과자 처먹고 돈 벌었제. 저 미션 취소하라고. 취소인데? 야, 내가 미션 건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취소를 해. 가장 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이걸 한번 닦고 버티고 해보세요. 뭔 미션이야? 히쁨님한테 등짝 스매싱 찰지게 맞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미션 받으면은 히쁨이 갑자기 달려와서 나한테 등짝 스매싱 갈긴다고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자기야! 아니야! 그 미션 취소됐어! 자, 힘들? 힘내면 되잖아. 야, 그래도 5천원이나 받는데 이 정도는 맞아야 하지 않겠니? 맘마 그래. 매야.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사이냐고?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의 아드님입니다. 뭐지? 소개할게요. 저희 시어머님의 아드님. 그걸 보통 남편이라고 하는 거란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뭐야. 내가 다 먹어야겠다. 제한시간 동안 사투리 구수하게 말하기. 제한시간이 20시간이야? 희쁨이가 해줘. 너 사투리 구수하게 잘하잖아. 뭐래? 나 이때까지 서울말 쓰고 있었는데? 방금 한 말도 사투리야 자기야. 서울말 쓴 건데? 미션 성공. 오, 부우씨가 사투리에 만족하셨군요. 10만원 같은 만원 감사합니다. 으야. 자, 2층부터 청소를 싹 해보자고. 이걸 물통 두 개로 어떻게 다 치워? 화내지 말고. 냉. 아니,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변기에서 뭐 뿜었어? 똥이 너무 독해가지고 변기가 피토한 거야? 으아, 이거는 사람의 똥이 아니야. 부아. 뭔 짓을 한 거야? 아침 먹고 있었다고요? 아유, 미안. 좋아! 자, 2층은 완벽하게 깨끗한 것 같군. 또 하다 보니까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순간적인 나의 착각이니? 난 왜 이 짓을 시작한 걸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시게 오네. 심지어 이걸 아무도 볼 것 같지도 않아. 한번 청소했던 장소인데 매트리스가 아무리 봐도 구운 두부로 보인다고? 배고프구나. 이건 또 왜 더러워? 어! 내가 뭐 얼마나 청소했다고 벌써 물통이 더러워지냐고. 이게 어? 이게 물통이야, 떼국물통이야. 뭐야 이건 왜 벌써부터 더러워? 너 왜 더러워? 너 왜 더러워? 더러운 물통 같으니라고. 얘는 왜 다 안 빠져? 나와! 아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찡긋찡긋. 현재 시각 7시 44분.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왜 큰일이 났을까요? 화장실? 화장실 같은 진부한 이유 따위로 내가 위험하다고 말을 할 것 같아? 맞아, 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엔 아니야. 그렇습니다. 사실 잠이 오고 있어요. 눈꺼풀이 갑자기 무거워지네. 코코 넷네 하자고? 그럼 지금 보고 계신 125명의 장작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저 끄면 뭐 하실 거예요? 아, 드디어 이 거지 같은 스트리머 방송을 꺼구만. 얘 만족하면서 잠을 잘 수 있겠어 이러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왜 다 맞다고 해줘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내가 점점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 아닌가?
난 원래 좀 되게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자신의 말이 항상 정답인 것 마냥 다른 사람한테 약간 내가 잘난 것처럼 막 떠드는 그런 방송을 보면은 되게 싫어했어. 근데 내가 그러고 있네? 이제 내가 싫어질 것 같아. 난 내가 싫어. 난 그냥 평범한 결혼한 청년일 뿐인데 난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조심하고 있는 게 내가 꼰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생각. 난 정말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 별로 상대방이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굳이 막 아무리 오랜말이더라도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래요. 야 나 청년이지. 야 32이면 청년이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청년이라고 말한 거에 물음표를 던진다고? 나 청년이야. 뭐 어떻게 보면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저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청년은 청년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극 수용합니다.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발 정말 진심으로 부탁인데 내가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니까 내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요. 내 말이 무슨 진리라도 되는 것 마냥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위험한 거야 그거. 자 이제 1층을 청소를 해봅시다. 하기 싫어요. 나갈래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진짜 농담 안 하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딱 틀었는데 시체가 나오면은 녹화하고 뭐고 그냥 다 폭파시킬 거야. 까비. 아 누가 똥 닦은 휴지를 여기에다 이렇게 모아놨어. 변기에다 흘려 보내란 말이야. 요즘 휴지 잘 나와가지고 변기 안 막혀. 이걸 내가 손으로 집어야 된다고? 휴지가 아니라 종이였다고? 아 그럼 막힐 수 있지. 인정 인정. 휴지가 아니라 종이였어. 여기 복지가 아주 엉망이구만. 넌 왜 여기 있니? 교도소인데 복지의 필요성이? 야 감옥 복지 되게 좋아. 네가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나 본데. 물론 나도 안 가봤지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복지가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많이 하죠. 우리들 세금으로 범죄자들 먹여 살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좀 찬성 반대 많이 갈리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면은 인간의 대우를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범죄자한테 이제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치 이거야말로 생각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범죄라고 해도 이게 되게 애매해요. 경계도 되게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하고 살기 힘든 사람이 빵을 훔쳤어. 근데 그 빵집 주인은 그거를 동정해. 그래서 그거를 괜찮다고 하고 이제 빵을 줬어요. 그럼 그건 범죄가 안 되는 거고 정말 극단적인 빵집 주인이었으면은 얘는 빵을 훔쳤습니다. 얘는 범죄자예요 하고 이제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은 범죄인가 범죄가 아닌가가 되게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이게 정답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선 또 시체가 나왔군요. 그크루 빙빵 도둑 장발장. 마음 죽이는데 어쨌든간 기회는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는 지울 수 없다지만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도 있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선에서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있을 터이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더러워. 자 이제 우리는 감옥 계열은 전부 다 청소를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를 청소해야 됩니다. 이 블랙홀 정체가 뭐냐고요? 이건 블랙홀이 아니라 곤충들이 뚫어놓은 거예요. 괴물 곤충들이. 나도 청소하다 보니까 금방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이런 거 맞아? 계속 나오는데? 야 왜 이렇게 뭐야 굴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일일이 다 옮기는 거보다 지지는 게 답이야.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옮겨 혼자서. 아 레이저 갖고 와야겠다. 레이더. 시체를 고깃덩이로 만들어서 옮기는 건 어때요? 그럼 피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야 근데 고깃덩이로 변하니까 더 커진 느낌은 뭐냐? 됐다. 다 없앴다. 그 많은 고기 환자들을 다 없애버려서 나의 승리다. 아니야! 여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A few inches later. 우후! 깔끔스. I am my mom. 자, 이제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이제 닦을 일만 남았네요. 이제 물통 파티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런 맵을 왜 저 혼자서 하냐고요? 여러분들이랑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런 넓은 맵을 혼자 청소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요. 빨리 이야기의 주제를 꺼내봐. 내가 정해줘? 내가 떠오르는 이야기의 주제는 야동밖에 없군! 에이구, 썩은 놈. 또 무슨 미션 왔어. 지금 그 물통 없기. 아! 어떤 놈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 짜증나. 아, 어떻게 갖고 온 물인데. 아! 미션 no. 성공. 아, 이놈의 시체는 진짜 왜 계속 나와! 후, 진정해라, 플레임. 이것 또한 청소 게임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니 너는 반드시 101%를 찍고 모든 미션비를 다 가로채갈 수 있을 것이야! 미션을 보라고? 지금 그 물통 없기 한 번 더? 아직 2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닦고 새 물통을 뽑으러 간 다음에 그걸 없는 거예요. 아우씨! 그리고 개더럽네 진짜. 와 좀 살려주라 진짜. 뭐냐 이게. 뭐야 살아있나? 노노 죽었음. 청소하다 죽은 사람. 김플레임. 그의 나이 332세. 죽었는데 왜 움직이노? 이거는 제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조건 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더러운 걸 보면은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청소부의 본능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야 저 미션 성공 좀 빨리 해봐. 야 시간 가잖아. 아까 했는데 왜 성공 안 시켜줘? 성공해달라! 미션 성공. 땡큐. 아우, 거의 다 했다. 오지가 눈앞이야, 플레임. 아닌 것 같아. 아, 왜 끝이 안 나는 거죠, 진짜? 아, 왜 이렇게 더러운 거죠, 진짜? 왜 그런 거죠, 진짜? 너 뭔데 자꾸 굴러오죠, 진짜? 너도 좀 꺼져줄래, 잘 살아? 이 말밖에 난 못해. 아, 이 씨부렁, 탱탱부렁.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땅! 아 물통 두 개를 다 없지만 않았어도 아 이거 닦는 거 쌉 가능이었는데 진짜 아이 이대로요. 와 감옥맵 혼자 하는 건 진짜 개오바였어. 진짜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 그랬구나. 이 맵의 가장 어려운 거는 넓은 맵도 수많은 시체들도 아니고 이 땅굴 청소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야 그래도 여차저차 다 청소해간 것 같은데? 어? 아니 얘네는 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지들끼리 막 스크루드라이버처럼 막 회전하면서 밖으로 나오냐고. 어? 회전 회오리. 뭐하냐? 아. 야 안 나와? 안 나와? 둘이 왜 합체를 하고 있냐고. 도전 과제를 달성함. 현대미술가.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드립이 좀 알찼다. 요즘 힐링 게임 찾는 중인데 하우스 플리퍼 괜찮나요? 힐링 게임 그 많고 많은 힐링 게임 중에 하필 하우스 플리퍼를 한다고? 조금 보는 사람은 힐링인데 하는 사람은 힐링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나중에 진짜 돈을 억대로 벌면 하우스 플리퍼 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잘 꾸민 사람한테 게임으로 팔린 금액을 현찰로 주는 거야. 재밌지 않을까? 물론 제가 돈을 억대로 벌 때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됐어. 가자! 자, 이제 진짜 측정을 해보자고. 아, 난간 나름 신경 써서 닦았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씨. 와, 진짜 난간 미치겠다. 이번 스테이지는 총알이 없습니다. 만약 총알 비슷한 걸 보셨다면 그거는 100% USB예요. 그리고 USB는 쓰레기가 아니죠. 아, 유. 끝났습니다. 모든 청소가 끝났고 이제 100%인데 자, 여기서 이제 101%를 받아볼게요. Extremely clean. 일단은
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이 에일리언? 자살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 개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몇 개를 치웠는지. 벌레는 한 8마리에서 10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8마리라고 하자. 총알구멍 몇 개였냐고 물어보는 거죠? 0개죠. 대충 이 정도면은 101%는 안 되고 100%에 익셉셔널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100% 이상의 조금이라도 가산점이 있으면 이제 익셉셔널이 나오고, 그냥 딱 청소만 완벽하게 하면은 프로모티드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예상 퍼센트는 100%입니다. 일단 익셉셔널 받았고요. 퍼센테이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과연 제 예상하는 퍼센트는 맞을 것인가? 100%! 정확하게 100%. 맞았습니다. 아우 허리 아와. 자, 무려 4시간 반에 걸쳐서 저번에 다른 장작분들과 함께 플레이했을 때 98% 찍었던 그 전설의 감옥 맵을 저 혼자서 100%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솔직히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오늘도 보람찼네요. 아이고, 난 이제 좀 쉬러 가야겠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어주셔서.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죠. 퇴근! 오늘도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랩 디테일. 아이, 뭘 얘기를 해. 감옥맥 다들 수고했어요. 나 간다잉.